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정신으로 찬양 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월드미랄 찬양 선교단이 설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찬양단은 전 세계 미랄 단원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는 카네기올 찬양 대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찬양 조직을 갖추고 있는 월드미랄 선교 합창단이 지난 16일 대동연회장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만찬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30여 개 월드미랄 합창단이 카네기홀 공연을 앞두고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졌습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카네기홀 공연은 월드미랄 단원뿐만 아니라 프라미스 교회, 뉴욕 예일장로교회, 스테튼아일랜드 만백성교회, 하크네시아 교회 찬양단이 함께 찬양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네 교회 성가대가 각 성가대가 100명 정도가 출연하기 때문에 400명, 그리고 저희 월드미랄에서도 올해는 30주년이라서 120명이나 되는 많은 그런 월드미랄 단원들이 오셨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오는 10월 22일 주일에 열리는 카네기홀 공연은 설립 30주년을 맞아 목사 합창단과 장로 합창단을 포함해 600여 명이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16번째를 맞이하는 카네기 찬양 대축제를 맞이해서 서울에서 참석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특별히 해외에서 15개국 29개 합창단이 다 연합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게 됩니다. 30년간 하나님께서 월드미랄 선교 합창단을 사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월드미랄 전 단원들이 금식하면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987년 뉴욕을 중심으로 시작된 미랄 선교 합창단은 유럽과 아시아 등 전 세계를 돌며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찬양 대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